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야, 드디어 제가 소렌토를 받게 됐는데, 소렌토 오늘 처음 봐요. 제대로 같이 제펄몸 하시는 대표님이 왜 소렌토를 안 찍냐, 안 되겠다, 내가 뽑을게, 기다려. 제펄몸 하시는 대표님 요거를 드디어 거의 출고를 했는데, 거의 국내에서 지금 손에 꼽을 정도 순서라고 해요. 지금 인기 대박인, 거의 다 이 차를 산다 는데 1.6 하이브리드의 시그니처 등급이거든요. 요게 옵션 다 넣어가지고 가격이 이제 거의 4,900만 원에 뽑았어요. 소렌토 풀옵션으로 사면 5,400만 원이거든요 근데 5,400 주고 샀어 하면은 소렌토를 왜? 이런 소리 좀 들을 수가 있잖아요. 아, 근데 이게 가장 많이 찾는 코스인 게, 왜냐면은 얘가 전륜 모델이에요. 왜 사륜을 왜 안 사요? 사륜을 넣으면은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륜을 안 고르죠.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산타페보다 이거 소렌토 보니까. 저는 사실은 네. 이번에 그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이런 게 더 관심이 있어서 네. 그 차량하고 지금 이미지가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왔거든요. 네. 어때요? 근데 이 눈빛 이제 거의 다 통일됐잖아요. 이거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산타페 같은 경우는 사실 뭔가 조선의 디펜더다 막 이런 얘기했는데, 얘는 딱 눈빛을 보니까 또 이거 넣으면 욕 뒤질라게 먹을래나? 뭔데요? 그 조선의 캐딜락이다. 아, 캐딜락? 아니, 뭔가 눈빛, 이 캐딜락 악어의 눈물, 용의 눈물 이거 있잖아요. 다 이쪽에 요거 디자인 보시면 알겠지만, 저 산타페는 뭔가 딱 봤을 때 한 번에 이쁘다는 소리 안 나오죠. 노코멘트 할게요.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 이거 뭐 남자들이 타면 좀 멋있겠는데 이런 소리가 나는데, 제품 대표님은 이거 이제 와이프 사준다고. 근데 이거 뭔가 여자들한테도 어울리잖아요. 남자분들도 많이 탈 것 같은데 이건 여성분들이 타도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 시그니처부터 여기에 이제 시퀀셜로 무빙턴 시그널이 들어가거든요. 어때요? 무빙턴 어때요? 예쁘네, 이렇게 보니까. 이거 사라락, 사라락. 이게 뭔가 그 고급차의 느낌이잖아요. 네네. 이거 페이스리프트거든요. 근데 거의 이거 풀체인지 같지 않아요? 앞모습은? 앞에는 많이 바뀐 거. 네, 그리고 이 기아 로고도 이제 현대 로고와 마찬가지로 형제 브랜드니까 이제 되게 얇아져가지고 흰색에 하니까 안 보여서 좋다. 아, 이런 얘기를 해서 자꾸 초대를 못 당하나? 네? 자꾸 안 보여서 좋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근데 이쪽은 뭐 크게 뭐 바뀐 걸 모르겠죠. 왜냐면은 이 전에 소렌토가 사실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예 산타페가 상대가 안 됐잖아요. 소렌토가 그냥 단독 1위였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산타페 강력하게 완전 변화해서 한솥 에디션으로 나오면서 변화를 깨야지만 또 얘가 어쭈구리 하고 또 나와버리니까. 근데 얘는 이쁘다라는 소리가 바로 나온다. 산타페는 멈칫했다가 나왔다면은 얘는 그냥 어디 솔직히 좀 깔 데가 없는. 이야, 이번 것도 인기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옆면을 네. 보니까 뭐가 좀 전 모델하고 좀 바뀐 것 같은데. 화이트 에디션. 아이, 뭐야, 비닐이잖아. 아, 이거는 출고 때만 느낄 수 있는 화이트 에디션. 왜냐면 이거 차 받을 때만 딱 볼 수 있어요. 뜯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뜯어도 쿨한데? 뜯어도 된대, 뜯어도 된대요. 뜯어볼게요. 이게 다행이다. 검정색이 있어야 이렇게 돼야지 좀. 그렇죠. 자, 요쪽은 여러분들, 자, 여기다 한번 뜯어볼게요. 여기 한번 뜯으면은. 야, 이것도 출고기의 맛 아니겠어요, 이거? 네, 이거 원래 잘 안 뜯게 해주는 게죠. 요쪽은 이제 이색 크롬이고, 요 라인들은 하이그로시로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근데 좀 다만 아쉬운 게, 이게 휠 보시면은 살짝 좀 타이어 크기가 좀 아쉽죠? 왜 이렇게 작죠, 이건 또? 이건 하이브리드라는 이제 18인치까지만. 옵션으로도 안 돼요? 이게 왜냐면요, 연비가 안 나와버리면은 그 친환경 세제 혜택을 또 못 받아요. 18인치까지 해야 이 차가 연비가 공인연비 15.7km거든요. 네.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한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것도 한 20km 넘게 나오거든요. 휠은 좀 아쉽기는 한데, 이 소렌토 차체가 좀 미끈하게 빠진 차라서 요 휠 크기가 막 엄청 작아 보이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 따로 충전하는 게 없나요? 여기 주유구가 있죠? 네. 여기다가 전기 코드를 꽂아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나랑 차량 몇 번 했는데 그걸 몰라요. 얘는 그냥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따로 충전을 할 필요가 없이 회생제동. 네. 그걸로 해서 전기 충전하는 거예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들어봤죠? 네네. 그것이 이제 전기 충전을 하면서 이제 따로 충전하는 건데. 근데 사실 저 같은 좀 귀차니즘 있잖아요.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사도 어쨌든 집에 주차장 가면 그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저는 그게 너무 귀찮은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일반 하이브리드 이런 게 이제 훨씬 편할 수가 있죠. 왜냐면 차를 타면서 나도 모르게 전기가 이미 또 충전이 돼 있고 이러다가 자연스럽게 엔진으로 넘어갔다. 전기로 왔다가 이게 좀 자연스럽게 반복이 되는. 아예 뒷모습은 그 페이스리프트라는 게 확 느껴지네.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요쪽 부분 있잖아요. 네. 요게 이제 좀 하나로 이어진 요 느낌. 근데 지금 우리가 찍으면서 잠깐 이전인데 뭐 하나 얘기해 줄까요? 뭐요? 시동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걸려 있다고? 네. 그렇게 조용한 거예요? 시동 걸고 할 때는 전기로 막. 그러다가 좀 차가 달리고 할 때 엔진으로 되고. 요쪽 라인 요게 좀 바뀌었고,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끊어져 있었거든요. 요거 빼고는 뭐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어요. 요쪽에 이제 플레이트 느낌이 살짝 변한 거랑 요쪽 라인 빼고는 뒷모습은 아예 예전이랑 똑같네. 뭔가 더 다듬어서 그런지 성형한 건 아닌데 피부과에서 돈 좀 썼어. 그래서 딱 봤는데 성형은 아닌데 어딘가 좀 잘생겨졌다, 이뻐졌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게 이제 얘네 눈빛 장난 아니잖아요. 여기 하나가 디지털 룸미러, 요것이 이제 빌트인 캠. 이렇게 딱 둘러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된 게 요쪽에 이제 후진할 때 이제 가이드 램프 이런 것도 다 나온다고 하니까. 아니 전 처음에 왔을 때 네. 여기가 머플러 위치에 전구가 돼 있길래 저게 뭔가 했었어요. 이제 머플러 위치에 이제 전구도 달아놓는구나.
원래 저게 당연히 머플러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쪽에도 이제 후진 가이드 램프를 해가지고 다 바닥을 뒤로 갈 때 비춰줄 수 있게끔 어두울 때도 네. 이렇게 다 잘해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일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얼마씩 마찬이십니다. 기아에서 그 제가 TV에서 뵌 것 같은데. 제가 그렇죠. 예. 이분이 그 우리나라 기아 자동차 그 1등이라고 하셔가지고 마치 연예인을 뵈는 느낌인데. 근데 이거 어떻게 인기 장난 아니죠? 그렇죠. 지금 대기 기간이 네. 1년 이상 걸리고요. 1년 이상? 예. 지금 24년 네. 상품성 개선 모델이 나왔는데 네네. 지금 출시되는 고객들이 22년도 5월에 계약하신 분들이 지금 차인데 마침 이분 고객님도 네. 22년 5월 3일 날 계약을 하셨던 그런 고객님이십니다. 그래서 거의 1년 15개월 만에 자동차를 받게 됐는데 저에게도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고객님께 네네.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희 차량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또 이제 산타페는 많이 찍었는데 그러세요? 네, 왜 기아에서 전 초대를 안 해주는 건가요? 그럼 제가 꼭 초대할 수 있도록. 진짜요? 네. 판매량 1등이잖아요. 1등이면 좀 어때요? 없습니다. 그래요? 예, 뭐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정말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 1등이면 진짜 다르거든요. 뭔가 느낌이. 뭐 마냥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차 좀 잘 추구해서 갈게요. 네, 고맙습니다. 잘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기아 자동차 최고의 SUV 소렌토 신버전을 구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차량 설명 간단하게 드리고 인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에 한번 탑승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설명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산타페는 뭔가 남자들의 차 느낌이 셌는데 소렌토는 진짜 여자분들이 타기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근본 24년형 상품성 개선형으로 차량을 출시했는데 거의 고객님께서 전국에 100대 안에 드는 첫 차 출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눈에 들어오는 이 와이드한 버전의 디스플레이가 신버전의 가장 1호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성이라든가 소음의 문제, 승차감의 문제에서 굉장히 뛰어나고요. 실내가 엄청 변했더라고요. 근데 이따 색상 잘 골랐다. 색상 예쁘네요. 그죠? 진짜 잘 골랐다. 왜냐면 이게 진한 그 브라운? 네. 그 색깔만 보다가 이게 베이지색 보니까 너무 예쁜데요? 저는 외관에서는 전면 빼고는 뭐 크게 변한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실내를 보니까 하나로 또 이어진 이 전 모델에서 요게 좀 아쉬웠었는데 네. 일체형으로 되니까 그리고 저 가운데 부분이 원래는 그 되게 그 우락부락하고 그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송풍구로 난리 브루스를 쳐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뭔가 다 단정되게 정돈된 느낌. 잠깐만 요거까지 뜯어도 되나? 이거 아직 얘기 못 물어봤는데 5천 미만까지는 막 뜬다고 했잖아요. 네? 5천 미만 허락 안 받기로 했죠. 그럼 뜯어도 되겠죠? 아니 안 뜯어보셨네. 네? 사실 걷어내는 건데 그렇게 이렇게 야, 색상 예쁘다. 요거 나중에 방석 깔고는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비티 그건 외장만 변하는 거니까 그거 빼고는 거의 최고 등급이잖아요. 이전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제일 인기 많았던 모델이거든요. 냄새 맡아봐요. 오랜만에 새 차. 저번에 저 못 듣게 했잖아요. 제트포 같은 거요 또. 야, 근데 이게 옵션이 네. 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 스마트 커넥트 그 옵션 네. 알죠? 알죠. 약간 강추했던 옵션. 거의 디지털 네. 키 2 옵션인가 뭐 그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핸드폰만 갖고 있어도 문 열고 닫고 시동까지 다 킬 수 있는 거. 그거 너무 편한데? 그거 빼고 다 들어갔어. 그치. 레이에도 있는데 그거. 레이에 있다고요? 레이에도 있어요. 진짜로? 어쨌든 그 옵션 빼고 다 들어가가지고 사륜도 빠졌다. 이게 딱 두 개 빠지고 다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5천 이하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요 키가 이쁘게 변했다. 바뀌었네. 네. 좀 쌈박하죠? 이건 좋다. 한번 만져봐요. 이 느낌 어때요? 약간 매트한 그 뭐라고 그러지? 네, 맞아요. 완전 매트한 느낌, 무광 느낌에 되게 이쁘게 변했어요. 이번에 이제 페이스리프트로 바뀌면서 이런 데도 이렇게 문양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요거 비늘 모양 아시죠? 네. 이번에 이제 기아에서 막 바뀌어서 다 들어왔잖아요. 요쪽에 보시면 요 비늘 모양을 그대로 다 본타 쓰는 거죠. 디테일, 요거 전동까지.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또 있으면 있어야 돼. 이제는 없으면 큰일 나 이거. 우리 잭볼몰 사모님이 타시는 차라서 이런 것도 이렇게 있어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거 없이 그냥 손으로 하고 힘으로 하잖아요. 부부싸움 나 그날. 그래요? 왜 이것도 없냐 이러면서. 이거 릴렉션 시트. 네. 조수석이나 뒤에 가서 누워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한 번에 되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거 이야 저는 그때 산타페도 그렇고 펠리세이드도 그랬는데 요 기능은 난 수입차에도 다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운전하는 사람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뒷좌석보다 편해요. 누워봐요 딱. 근데 되게 편하다 이거. 그죠? 네. 근데 오늘 패션이 네. 소렌토랑 안 맞는다. 소렌토 출국이라고 했으면 오늘 좀 이렇게 댄디하게 입고 왔어야 되는데. 그랬어야 되는데. 네, 지금 봐봐. 부추랑 장난 아니네요. 근데 이게 네. 색상이 네네. 처음 본 컬러 같아요. 이게 이제 그레이 색상인데 제가 보기엔 요 색상이 인기가 상당히 많을 것 같고 그레이
그레이랑 어울리는 네이비. 아 네이비구나. 근데 저는 진짜 이런 거 좋거든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핸들 커버 뛰기. 아 근데 원래 이게 그 기아 현대 보면은 네. 그레이라고 하는 컬러가 제가 예전에 그 스타리아 보면 아, 네, 그 맞아요. 흰색 같이 보이는 게 그레이 컬러였거든요. 네. 근데 또 그건 너무 화이트 같은데 약간 톤 다운된 이 그레이가 좀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네요. 이 핸들 투톤 이쁘지 않아요? 이거 GV80 느낌 나지 않아요? 살짝. 이 네이비랑 잘 어울린다. 네, 이 핸들 투톤도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핸들 떼니까 되게 이쁘죠? 다 깔끔하게. 이거 훨씬 낫네요. 네. 그러니까 색상하고 이런 게 웬만한 수입차 부럽지 않게 이쁘네. 또 내가 비닐 다 뜰까봐 또 분주하게 뛰고 있네. 또 섭섭해가지고 저 이제 뒤에 부스럭부스럭 난리가 났네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게 얘 아직도 이제 좀 다이얼식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요즘에 이쪽에 달려서 나면 이쪽에 수납 공간 많아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수납 공간이 없는 거예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다 컬럼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게 있는데 얘는 그런 수납 공간적인 부분은 좀 아쉬운데 얘가 좀 장점이 뭐냐면요. 봐봐요. D, N, R로 돌리잖아요. 네? 돌리면 여기서 진동이 와요. 네. 근데 저도 GV80 탈 때 사실 이런 게 없다 보니까요. 내가 사실 어디다 놓는지 몰라서 한 번씩 볼 때가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얘는 내가 R을 딱 놨을 때 진동이 오니까 아, 내가 지금 후진해 놨구나. 근데 이게 좀 직관적으로 손에 잘 느껴지게끔 했어요. 이쪽에 이제 공조 버튼 이런 거 이제 아시죠? 두 개로 나눠지는 거.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미디어라든지 이쪽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오토로 눌러놓으면은 온도를 자기가 알아서 맞춘다 그러더라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공기에 맞춰가지고 차는 그 통풍 시트 열선 시트도 다 터치라서 네. 막 이렇게 눌러야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거 되게 편한 거 같아요. 저도 이런 게 더 좋아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딱 딱딱딱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에 터치 이런 게 너무 많긴 한데 네. 자주 쓰는 거는 진짜 물리 버튼이 가장 편한 거 같긴 해요. 쫙 한번 뜯어주고. 야. 근데 옛날에는 요 송풍구 아직도 잔재가 좀 남아 있네요. 이거 그대로네. 네, 이게 원래 이렇게 왔다가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밀려났네. 여기까지. 그리고 요쪽 송풍구를 되게 좀 단정하게 다 이쁘게 세팅을 해놔서 아, 얘 진짜 좀 피부과 갔다 온 느낌이다 확실하게. 여기 있잖아요. 제가 산타페에서 진짜 칭찬했던 기능 아시죠? 무선 듀얼 충전. 핸드폰이 두 개 충전이 되거든요. 네네네네. 얘 같은 경우는 충전이 바로 잘 되는지. 선생님 충전이 안 되는데요? 왜 충전이 안 되죠? 충전이 다 돼야 돼. 이제 돼야 돼. 이제 유튜브 이 정도 찍었으면 돼야 돼. 반대로 해야 되나? 케이스까지 벗겨야 돼? 이 정도까지 무선 충전해야 된다고요? 알았어요. 다시 케이스까지 벗겨야 된다는 거죠? 어? 안 되는데. 다음 파제. 케이스 벗겨도 실패. 저기 안 쓰니까 이거 잘 반품해야 되겠네. 이거 그냥 여기 그냥 이렇게 물건 던져 놓으니까 예. 섭섭하긴 하네. 산타페는 바로 됐는데. 선생님 근데 우리가 또 재볼모로 하는데 와 악세사리 좀 갖고 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새 다 하나씩 꽂아 놓고 방향제도 꽂아 놓고 발판도 우리 그 재볼모 거 그 자동차 매트 딱 깔아 놓고 준비가 안 돼 있으시네.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재볼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다 달아놨어야 되는데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2열로 가시죠. 근데 2열은 거의 진짜 야, 이거 넓다 넓어. 네, 넓다. 산타페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차체는 뭔가 좀 더 작아 보이는 느낌이었는데 저 이거 처음 왔거든요. 넓다. 그리고 6인승 옵션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왜냐면 또 차박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면은 굳이 뭐 7인승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가지고 뭐 시트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굉장히 넓게 좀 잘 나왔고 좋아하는 이게 들어가 있네. 선블라이드. 네. 저는 여기서 2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컵홀더가 저렇게 손잡이 있는 거. 이거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딱 먹고 이러다가 문을 열면 못 먹고 닫으면 먹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요쪽에 좀 하나쯤 더 있었으면 좋았을 법은 했는데 요쪽에는 좀 없고 편의 기능 쪽에서는 솔직히 산타페가 실내 편의 기능적인 거는 좀 더 괜찮은 건 맞긴 해요. 이 디자인이라든지 이 세련된 느낌은 솔직히 저는 소렌토가 더 괜찮은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수납 공간 이것도 두 개로 세팅됐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여기도 물건 넣을 수 있고 여기도 물건 넣을 수 있고 이런 수납 공간 이런 것도 잘 해놨고 이쪽에 220V가 이쪽에 들어가 있구나. 근데 그러네요. 팰리세이드처럼 이게 돌아가는 방식은 아니네요. 이쪽에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좀 바라봤을 때 진짜 확실히 저 계기판이랑 12.8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차가 다르죠. 네. 그리고 송풍도 잘 바꿨어요. 잘 어울리는데 네. 이쪽 썬루프 알죠? 네. 사실 우리가 차를 타면서 썬루프 그렇게 많이 안 열잖아요. 이런 패밀리카 있잖아요. 네. 굳이 썬루프를 안 열어도 있고 없고가 중고값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대요. 그리고 있는 것만 살려고 그러고 가격도 많이 안 떨어지고. 네. 그래서 이런 패밀리카는 무조건 이제 썬루프가 필수인데 진짜 광활하네. 이쪽부터 이쪽까지. 이거 인기 진짜 많겠다.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거 동승석 스위치 이거. 솔직히 저 막 화면 들어가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힘들어. 제 거 그것도 화면 다 들어가서 해야 되거든요. 일일이. 근데 얘는 바로 지금 요거를 누를 때면 지금 마음 급할 때거든요. 마음 엄청 급할 텐데 언제 화면 들어가서 해요. 여기 트렁크 보니어튼이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 있네. 밑에 있네요. 네. 넓다. 네, 넓어. 3열은, 얘도 손이네. 저기 있네요. 접는 게. 2열 접는 거. 2열 접는 거? 이게 우측. 오케이.
오케이. 오. 제가 산타페랑 그 팰리세이드 비교할 때 팰리세이드가 급이 높아서 그런지 3열이 자동이었거든요. 네. 산타페도 수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급이구나. 3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동으로 올려야 되는데 뭐 수동을 한 번씩 올리죠 뭐 이런 거는. 네. 그러다 보니까 요 뒤공간이 진짜 3열 많이 쓰실 분들은 펠리세이드 사는 게 낫고 그게 아닌 분들은 산타페나 이런 소렌토가 훨씬 나을 것 같기는 해요. 요쪽 공간이 막 엄청나게 활용성이 높은 건 아니에요. 요쪽에 아 요쪽에 매트가 또 있구나. 여기 공간이 여기 소화기 있고 아 그리고 요쪽 밑에 원터치 버튼이 있거든요. 네. 누르면은 싹 이렇게 딱 가요. 한 번에 탈 수 있게. 네. 자 내가 3열이 한번 앉아볼게요. 이게 요 동급에서 산타페랑 비교해서 어떤 정도 느낌인지. 벌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확실히 딱 피잖아요. 그러면은 산타페 정도 넓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좀 이제 애들이 탈 만한 이 정도고 이렇게 잠깐 눈 감고 가면은 난 지금 912 뒷자리 타고 있다. 912 뒷자리 타고 있다. 이런 상상은 할 수가 있어요. 아 이런 유리 부분 있잖아요. 이게 각진 디자인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데 좀 좁기는 해요. 3열 활용성이 막 엄청나게 크진 않겠다. 아 이런 데 컵홀더라는 게 다 있고 이쪽에도 에어컨 조절하는 게 따로 다 있네요. 있을 거 다 있네요. 아주 편리하고 송풍 조절 개인적으로 따로 있네요. 이쪽에도. 이런 거는 되게 잘 해놨다. 근데 스티커 언제 다 뛰냐 이거? 딴 때는 못 뛰게 해서 열받고 오늘 이거 다 띄고 가라니까. 여기서 탈출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 탈출이요? 네. 완타치. 아 여기 또 버튼이 네. 있었구나. 네 이렇게 완타치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내리면 돼요. 괜찮아요? 타고 내리는 거는? 그냥 항상 제가 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저는 3열 타고 내릴 때 언제나 힘들어요. 이거 이렇게 딱 누르면은 이렇게 딱 다시 원래대로 제자리로 돌아가고. 아, 이 차는 이렇게 실내 공간이 막 이렇게 여유롭게 못 쓸 것 같이 뭔가 슬림하게 나왔는데 막상 실내 공간은 진짜 얘도 잘 만들었다 되게. 와 우리 계속 왜 일을 하는지 알긴 하겠네. 차주인보다 우리가 이거 먼저 이렇게 한번 타봐도 되나? 일단은 저희 이거 소렌토 하이브리드 처음 운전해봐가지고 진짜 느낌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요. 한번 타봤는데 이런 데 불빛 이런 LED 이런 것도 되게 이런 거는 뭐 많이 보셔서 알잖아요. 하얀 빛으로 이쁘게 잘 들어오는데 이쪽은 또 뭔가 호박등 느낌 있죠? 아 그러네. 네. 어 되게 조용한데? 네. 엔진으로만 180마력이고 전기 모터 합쳐서 235마력을 내요. 지금 전기 모드인가요 그러면은? 요번 그 소렌토가 너무 잘 나왔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 전기랑 엔진이 언제 서로 넘나드는지 이런 감이 잘 안 와요. 그런 이질감이 없게끔 만드는 게 그게 기술일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젠 엔진이다. 이건 알겠죠. 소리가 들리니까. 네. 그리고 진짜 조용하지 않아요? 차가 4기통만 돼도 원래 엔진 소리가 좀 나줘야 되는데 이건 너무나 조용하게 잘 만들었고 저번 모델에 비해서 이제 그 전기 배터리 용량이 늘어났어요. 4.2kWh에서 47.7kWh인가? 이게 늘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전기로만 가는 용량도 더 세진 거죠. 승차감은 어떤 것 같아요? 산타페는요 그 높은 차체에 비해서 그래도 좀 더 출렁출렁 편한 느낌이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얘는 벤츠와 BM의 차이라달까? 좀 단단해요. 확실히 이 차량이 성향이 세팅이 다르네. 이제 방지턱을 이렇게 툭 넘어도요. 네. 얘는 차가 좀 단단하다라는 느낌. 그리고 그 산타페는 좀 더 출렁거린다라는 느낌. 1.6에 이런 패드 시프트 달린 거 봤어요? 아 근데 사실 이걸로 우리가 엔진 브레이크 걸고 웅웅 이러고 타겠어요? 얘 아니고 얘가 회생지동 조절을 하는 거예요. 아~ 보시면은 여기 오토라고 이제 들어왔죠? 네. 네. 이게 오른쪽 그 플러스 패들 시프트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오토가 돼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회생제동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엑셀을 놓으면 앞에 차가 없죠? 그러면은 그냥 이제 쭉 가요, 일단. 탄력 받아서. 근데 앞에 차가 있으면요. 네. 싹 멈춰요. 자동으로요? 네. 아예 멈추는 건 아니고요. 아, 마지막에 브레이크는 어차피 제가 밟기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얘가 싹 멈춰주면서 전기 충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앞에 차가 있어요. 엑셀을 밟았다가 딱 넣으면 이 멈추는 게 훨씬 확 세져요, 이렇게. 그렇구나. 안 밟았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밟았어요. 그러네. 네. 지금 수구리당당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내가 이제 단계 조절까지 다 할 수 있고, 그러다 얘 스포츠 모드로 놓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이제 앵클로 다시 바뀌어요. 기어 단수로 바뀌는데. 똑똑하네, 참. 상대. 근데 누가 요 1.6 하이브리드를 사실 스포츠 모드로 넣으려고 타겠어요. 아, 연비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 좀 노리고 많이 타잖아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하필 하이브리드 사면 무조건 연비만 따지겠어요? 전기 모터가 개입을 해주잖아요. 이런 차는 그래서 터보렉 이런 걸 느끼기가 힘들어요. 48V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이게 전기 모터 개입을 해주면서 막 가속하거나 재가속할 때 뭔가 얘가 부드럽게 이걸 이어주거든요. 뭐 출력적인 면에서 뭐야, 뭐 이렇게 안정되게 잘 나가지? 뭐 뭔가 렉이 없네? 이런 걸 느낌을 받게 되는데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예요. 요 전기 모터 하더라면 오로지 연비뿐만 아니라 차량에 이런 도움까지 다 줄 수 있는 거. 방지턱 넘을 때. 확실히 방지턱은 산타페가 좀 더 부드럽게 넘네. 내 차면 좀 오늘 들여 밟을 텐데 스포츠 모드는 눈치상 좀 못 밟겠다, 그렇죠? 잘 알 것 같아요. 눈치가 좀 보인다. 네.
아, 오늘 이거 차주님 이거 너무나 축하드리고 차 좋네 이거 진짜. 아, 요번에도 1등 하겠는데 이러면? 더 잘 팔릴 것 같아요. 그쵸? 산타페랑 솔직히 얘랑 딱 두고 보면 어떤 게 더 나아요? 호피디님은? 저는 취향이 네. 소렌토 쪽이 맞는 것 같긴 해. 아, 세련된 느낌? 네. 뭐 각진 느낌보다? 그리고 저는 요로 정도 가격대 있잖아요. 5천 안 넘게 네, 5천만 원 정도 넘지 않는 선에서 요 시그니처 등급으로 해서 요 하이브리드 뽑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풀옵션까지는 좀 오바고 아 거의 5천만 원 중반대거든요. 그러면 또 그 하극상 알죠? 네, 팰리세이드 가는 가격이잖아요. 우리 그 펠리세이드 때 르블랑 가격 그 가격대 가면 또 뭔가 펠리세이드가 보이잖아요. 우리 차준 이거 잘 타시기 바라겠고 이거 샀으니까 또 제폴몰도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사모님 축하드립니다. 저 오늘 소렌토 출고기 찍어봤는데 차 너무 괜찮네요. 다음에 이거 한번 빌려달래서 진짜 운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제대로. 이상 제폴이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잠깐만 뜯는 게 즐거운 건데 이거 다 뜯는 건 계획이 없던 건데 축하드립니다. 늘 뜯고는 싶었는데 이거 다 뜯는 거는 좀 제 그게 아니었거든요.